아, 왜 자꾸 내리나요? 아, 와, 야, 아, 쏘리. 아, 이거 쏘리. 이거 거의다. 아, 야, 아, 예, 예. 이거 거의다. 쏘리. 합리그. 와, 뭐예요? 왜 M40? 아, 이게 신제품이에요. M40 메이파이브. 지난번에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어디 거예요? QL 에어소프트라고 한국으로는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좀 처음 들어요. 일단 어지간한 대만 회사의 한 10배 정도 큰 회사예요. 직접 설계, 제작, 금형 모든 거 다 하는 거. 오, 어쩐지. 리얼리티하게 사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처음 공장 심사 모델로 M40 A5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A3도 있긴 한데 일단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탄창이거든요. 탄창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덤이고 보시면 여기는 덤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실제는 이제 탄창이 여기인데 방향을 보시면 딱 좀 특이하죠. 보통 이렇게 하면 바렐이 짧아지니까 이제 머리를 써서 아래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 안 떨어져요. 깔끔하게. 예. 물린 채로 이렇게 빠르는데. 예. 그러니까 마루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탄 저장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어내기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탄을 썼다가 일반 탄도로 바꾸면 이제 뭐 10발이든 15발이든 밀어낸 다음에 이제 탄창에서 올라온 게 이제 다시 장전이 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탄을 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VSR 탄처럼.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웬만한 마루치 스나이퍼 총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6.02mm 정밀방향을 사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쐈을 때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명중률도. 이제 고인도 그렇고 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실린더를 한번 이제 이거는 완성품이고 이제 처음에 수입을 하면 이렇게 와요. 약간 조립을 해야 돼요. 이제 VSR10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고 실린더가 네.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실린더는 오 철이네요. 뭐 모터가 붙네요 아주. 예. 딱딱 붙네요 아주. 옵션품을 살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장점 같고 이게 소비자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네, 리얼리티 때문에 좀 네. 값은 나갈 것 같아요. 보통 이 디자인 자체가 예. 좀 고가로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차이나 메이드의 장점이죠. 설마 그 밑에로 10만원대인데 거의 MB 시리즈랑 가격대는 비슷하네요. 그냥 사서 예. 그냥 바로 써라 이거네. 예. 보면 VSR하고 굉장히 흡사해 보이거든요. 많이 비슷해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제로 트리거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메이플 리프가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재에다가 라이락스 넣기는 좀 비싸고. 그렇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니까요. 예. 근데 메이플 제로 트리거도 일반 소비자가 쓰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써봤는데. 예. 김일성 효율도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 북한 김일성 말고요. 김일성. 아 누가 뭐래? 예, 공격 쪽에. 김일성. 성. 네. 이제 한번 0.2줄로 한번 사격 한번 해볼까요? 한 0.1줄 나오는데 이제 세르게이님 이쪽으로. 오,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이게 0.1줄 정도 나올 거예요. 오, 꽤 조용해요, 소리가. 오, 게임용 세팅을 해도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친구? 예. 한번 투수, 포수 한번 해볼래요? 아, 하필 샌드백. 영원한 샌드백이잖아요.
괜찮을 수 있죠, 괜찮을 좀. 아우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이런 기회에서 가급적이면.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죠? 예. 아, 왜 자꾸 내리나요? 쏘리. 아, 이거 고이다. 아, 예. 예. 이거 고이다. 쏘리. 합리그.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향해 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쏘죠? 소리 좋은데요? 예, 다 쐈네요. 한번 그 탄창을 뺐을 때 잔탄이 남았는지 확인 좀. 와, 깔끔하고 뭐 한 발 떨어지는 것도 없네요. 예. 분명히 그 나 방금 그 중요한 거 맞은 거에 그 분명히 이상한 장을 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아, 디자인도 뭐 마루이랑 크게 뭐 차이는 없고. 예. 무게는 좀 어떨까요? 무게가 굉장히 네. 좀 제 생각에 괜찮은 편이에요. 한 2.5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들어봤는데 꽤가 봐요, 이 친구. 그 정도는 뭐 경기용으로 쓰기에도 적당한 무게네요. 예, 이게 이제 마루이째인데 네. 색깔이 한색이고 네. 포장 박스에 돈을 많이 들였죠. 아, 솔직히 뭐 포장은 마루이가 예. 깔끔하긴 와. 해요. 예, 한번 연기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교를 한번. 네. 일단 세르게이 씨가 한번 객관적으로 얘도 무겁진 않은 거는 같은데 근데 가격이 얘는 탄창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탄창이요? 이 친구는 네. 여기가 탄창이에요. 네. 방금 이 친구는 더미 탄창 있고 여기 네, 신 탄창이 있었는데 얘, 이 친구는 그냥 아예 여기에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비탄이 이제 로드되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 탄을 넣고 바이오 탄을 다음에 넣으면 밀어내기 식으로 섞이죠? 다, 예, 아니요. 섞이지 않아요. 다 쏴야만이 이제 새로 넣은 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탄창 교환할 때도 예. 빼면 그냥 쑥 빠진다는 거네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요? 예, 그러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탄 중량을 갑자기 바꾸고 싶다. 네. 0.2g을 넣었는데 갑자기 0.25g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0.2를 일부 다 쏴내야 0.25g이 나가는 거예요. 불편하네요, 그죠? 예. 근데 방금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총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냥 탄창만 교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VSR1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 발 들면 한 발 나가는 거고. 아니, 뭐 전차 부대 나와서 탄창도 못 빼네. 이지. 처음 만지잖아요, 지금 처음. 예. 아무튼 좀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단점은 보면 이제 마루이 거에 비하면 약간 디테일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퀄리티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다는 예. 거죠? 예. 여기 이제 뭐 레일이나 아. 이제. 근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그렇죠. 훌륭하고요. 그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 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디자인 솔직히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은 꽤 많은데 예. 가격대가 너무 부담이 돼서 예. 쉽게 맞아요. 결정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 막상 사고 나면 예. 이거를 또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고가라서 예. 좀 애매모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세르게이 씨는 항상 일본 거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일장기 사건도 있었다. 아, 예. 이건 여기서 끝. 그 앞에도 예. 보통 이 소염기 부분도 예. 굉장히 그 M40A5 그 예. 영상에 보이는 그 소염기가 그대로 달려 있고 예. 칼라 파츠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따로 그 앞에 예. 모양을 맞춘다고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예, 그렇죠. 어차피 이 상태로 송포화약 기술 안전협회? 네.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죠. 특별히 굉장히 깔끔하네요. 예, 제 생각에 이게 저렴하게 필드에서 스나이퍼를 하실 분들한테는 되게 경제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예. 추천. 그래요? 가격도 가격이고 예. 이 정도면은 고증과 실용을 동시에 잡지 않았나 그런 평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차피 이 디자인이 좋아서 쓰는 거라면 예. 고가의 장비보다 차라리 이걸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막 굴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가성비가 좀 부담 없이 굴릴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추가적인 더 사항이 있나요 혹시? 아 더미탄창 이 친구는 그냥 간주용인가요? 아니면은 예. 뭐 할 수가 있는? 어 열리네. 아 공간이 있는 건가요? 예. 열려요. 아 그럼 간단한 뭐 손질 도구나 아니면 뭐 여분 비비탄 좀 넣고 다녀도 그런 것보다는 소리 나니까 그냥 이런 거 구겨서 예. 아 비상금 마이크 원래 비상금 아우 네 너무 좋다 비상금 원래 책 속에 숨기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아 책 속은 아 책 속은 요즘에 안 돼 이런 데 숨겨야 돼 맞아 와이프가 통을 버렸거나 자기도 모르게 중고로 팔았는데 아 저 요로 저기 요 막 다시 그때 내 친 거 아 너 조절하는 게 좀 깜빡했네요 예. 조절하고 안전장치 예. 이것도 그 스톡 길이 조절할 때 예. 마루이 방식하고 비슷하게 그 빼는 방식인가요? 예, 혹시? 맞아요. 이제 아. 3mm 육각 나사를 빼고 풀고 예. 한 단씩 한 단씩 예. 그걸 해서 길이 조절하는군요. 예. 지폐도 지그라서 양쪽 예. 조절할 수 있고 위아래.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실전 스나이퍼는 아니니까 원하는 위치에서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예. 세르게이 씨는 이제 아무래도 겉멋이 들어서 딱 진짜 최대한 올릴 것 같아요. 눈높이랑 올라가지만 아 은근 그 분홍 기질 슬슬 올리는 것 같아.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뭐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겉멋 쩌드르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서 아니 그렇게 갈고 싶으면 돼? 옛날 밑에 계시던 알바생을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좀 아 진짜 지금 알바생 남자로 알고 있는데 아 남자 좋아하는 거 맞네 세르게이 맞네 게이 할 때 그게 철저하게 아 맞다 깜빡한 게 있습니다 안전장치 내가 입 깜빡이 그건 어디든 다 있는 거잖아요 아, 하는 방법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VS라고 똑같잖아요 굳이? 아 다른 건 어떻게 하려고 전차병 나와서 이렇게 총에 대해서 아 그리고 혹시 스코프 마운트가 기본 제공인가요 혹시? 달려있는데? 예, 예. 오 메탈로 돼 있구요 확실히 뭐 그냥 추가로 돈 많이 들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호프 다시요 네 호법 조절 중요하죠 예. 어 그냥 VSR 방식하고 똑같은데요? 예 정말 오, 편리해요 훨씬 편해졌네 예 기존의 거는 저 밑에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거 예 마루이는 아 근데 뭐가 꼭 편하다 그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익숙한 게 솔직히 예. 편한 거잖아요 유저들이 이제 어차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이즈가 좀 약간 틀려 보이긴 하죠 마루이랑 전체적인 길이 한번 같이 똑같이 세워서 볼 수 있을까요? 소염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 왜냐면 아. 마루이 스페이서를 뺀 상태에서 아 예. 빠져있구나 예. 뭐 그럼 길이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예. 딱 봐도 둘 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깔끔해요 두 개 뭐 저 예. 탄창이 앞쪽에 있다고 외형적으로 뭐 예. 튀어나와 보이거나 그러니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가격대도 좋고 예.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수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이 제품이 언제 정도 출시할 것 같냐면 아무래도 그래도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예. 있죠 물건이 괜찮다면 예. 시간은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물론 빨리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좋긴 하지만 예. 나오기만 한다면 아무튼 이제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인기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저도 너무. 스나라면 이 친구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VSR10보다는 이렇게 좀 멋진 거 좋아하거든요. 좀 겉멋이 쩔어가지고. 좋아하는 총이라 겉멋이랑 먼 걸리니까. 아, 진짜 참. 이번에 KCTC 때도 막 오버액션 하다가 분명히 한 번 정도 넘어졌을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왔냐? 뭐. 일단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안내해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아 레일 마지막 더블 레일 그 후레시나 PQ 같은 IR 센서 있잖아요 네. 다른 레일이 이 친구는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폴리머예요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가볍긴 하겠네요 네 어차피 거기는 뭐 하중이 크게 많이 받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정 폴리머 재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깔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포도 더 편하게 달려있고 레일이 달려있구나 네, 또 마운트가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갖고 싶네요 혹시 여기가 QD 슬링 꽂는 자리인가요? QD 슬링으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구멍이 정확하게 뚫리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 QD 슬링 사용하시는 분은 뭐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 되겠네요. 맥풀 MS4 같은 그런 네. QD 슬링 쓰시는 분들 정말 따를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더 추가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추후에 따로 이제 여쭤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내리나요? 쏘리. 이거 고이다. 아, 예. 이거 고이다. 쏘리. 합의금.